네, 5강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4강의 복습을 대신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에 맞는 한자. 마이아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 어떤 한자가 들어가야 될까? 1번, 이제 금 아침조. 지금 아침? 오늘 아침이죠. 케사. 아니고. 2번에, 마이슈, 매주. 그런 뜻이죠. 아니고 삼 번에 어마이아사 하면은 매일 아침 3 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니치 매일 매일매일 할때그 매일이죠 음, 단어의 뜻으로 올바른 것 이건 뭐라고 읽죠 일찍 조 일을 조자이니까 하야이 어, 시간이 빠르다 혹은 속도가 빠르다 그런 뜻이고 많다 오이였고 적다 스쿠나이 느리다 오소이 어, 빠르다가 바로 아, 하야이였죠 그다음에 잠잘침 음~ 네루라고 읽고 자다란 뜻이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한가하다는 히마다 그리고 바쁘다는 이송하시 그리고 일어나다 오 키루였죠 예, 복습 간단하게 되었으면 바로 한자 배우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배울 학자적 근데 이제 배울 학자 정도는 한국에서도 많이 배우니까 아실텐데 아마 우리가 배울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배웠을 겁니다. 음.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수 있는 전통적인 한자의 모양인데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한자의 모양을 조금 간략화 시켰습니다. 일본에서 신자체라고 부르는 자형을 쓰는데, 어, 새로운 글자체란 뜻이죠. 그 신자체로 배울 학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울 학, 이렇게 쓰고요. 일본어 음독, 발음으로 있는 음, 음독은 바로 가크라고 하고 배우다 그런 뜻입니다. 가크, 음, 배울 학. 그 다음에 학교교, 고라고 장음이네요.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에 나무 목이 있고, 오른쪽에 사길교자가 있죠, 이 부분. 음, 사길교자가 당연히 발음을 담당하고 있고, 왼쪽에 나무목이 의미입니다 어, 학교란 뜻이고 코 라고 읽습니다 코 그리고 이건 날생자인데 날생자는 쓰는 순서가 하나 둘셋넷 다섯 근데 뭐 일본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 쓰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이제 글자를 다 완성했을 때이 모양이 잘 나오는가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쇼, 세이. 음, 이 세이는 세 라고 장음으로 읽기도 하죠. 음, 쇼 혹은 세 라고 읽고, 태어나다, 살다 그런 뜻인데, 이날생 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이냐.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땅에서 뭔가 풀이나 나무 같은 식물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나중에 모양이 변하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생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태어나다 하는 것도 생 되고, 살아가다 하는 것도 생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싱싱한 거, 생 되겠죠. 아무튼, 의미가 많은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읽는 법도 많겠죠. 의미가 많으니까 훈독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차 지나면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교 자인데요. 발음은 교 라고 장음입니다.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한자에 칠복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복. 치다. 이 치다라는 거는 물론 때리다 그런 데도 있긴 있는데, 치다라는 게 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치기 소년은 양을 때리는 소년인가요? 양을 기르는 소년인가요? 기르다 뜻이 있겠죠. 가르치다라는 말에도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치다라는 말이 있죠. 가르라는 게 뭐냐면은 가라사대할 때 가로다. 가라사대 뭐 말씀하시길 이렇게 가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하여서 기르다라는 게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칠 교. 그리고 작다 작을 소. 쇼라고 읽고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이 작을 소라는 글자는 원래 글자의 기원을 봤을 때점세 개를 이렇게 딱 찍어놔서 뭔가 작다, 어, 조그마하다 어,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뭐죠? 스쿠나이, 적다, 어, 적을 소자죠 그 다음에 높을 고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말 그대로 높은 건물을 본떴어요. 아주 높이 높이 올라가 있는 어떤 건물의 모습을 본떴고요. 음. 자, 고라고 읽고 음. 높이가 높다, 어, 뭐 정도가 높다 하는 고 높을 고자입니다. 음. 그다음에 들입 들어가다 혹은 들어오다 이런 뜻인데 뉴라고 읽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점... 뭔가 어떤 거를 들어가는 모습을 본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안내자잖아요 네 뭔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쓰고 요게 튀어나오게 쓴다는 거.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들입 뉴라고 읽고 그다음에 그림 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 혹은즈라고 읽고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그려놓은 거 어, 그림 도자 그리고 글서 쇼서라고 어, 하고 글 혹은 글씨를 쓰다 적다 그런 뜻도 있고 음, 또 글이라는 거는 막 글을 모아두면 뭐가 되겠어요 책 책이 되겠죠 문장이나 책 같은 것도 어, 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는 성경을 성서라고 해요 아, 세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집관자 집건물 그런 뜻이 있는데 아 글쓰자 쓰는 순서 나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집건물이라는 뜻의 관자 강이라고 읽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쓰면 관이란 뜻인데 원래 이제 뭐 여관 할때 쓰기도 하고요. 또어 무슨 관 무슨 관할때 우리 건물 같은 걸 나눌 때 이거는 뭐 하는 곳이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그런 걸 나눌 때도 어 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 이런 부수가 들어가면 집이랑 관련된 게 많아요. 어집 혹은 방 이런 뜻이고 밑에 이렇게 쓰면은 집, 방이란 뜻의 실자이고 일본어 발음은 시츠 음 시츠라고 합니다. 이게 에, 밑에가 이를 짓자 이르다, 도달하다 그런 뜻의 짓자이고 위에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집면이라고 해서 어, 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시츠라고 하면 집 혹은 방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선자인데요. 생이라고 읽고 먼저 앞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한자에서 이런 모양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인 자가, 어, 아시죠? 사람인. 사람인 자가 다른 글자의 아래에 들어갈 때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건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그치다 뜻의 지 자인데요. 이거는 발이라는 게 원래 의미였고, 멈추다라는 뜻은 나중에 생긴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 위에 발이 있다. 어. 어 뭔가 앞서간다. 먼저 간다. 그런 느낌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그칠 짓자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인을 쓴게 먼저 선이었는데, 나중에 모양이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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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모양 나오고, 하나, 둘, 이렇게 된 거죠? 먼저 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단어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배울 학, 학교, 교 하면은 배우는 건물, 바로 학교란 뜻이고 일본어 발음은 가코, 코가 음, 장음이네요. 가코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 학생이라고 하죠. 보통 일본에서 이가이라고 하면은 대학생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학생. 우리가 생이라는 게 삶을 사는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면은,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삶을 어, 사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学生. 음, 세, 세이 해도 되지만, 보통 장음으로 세가 되죠. 이때, 악후 세가 아니라, 学,세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 발음을 약간, 어, 속삭이는 것처럼, 하고 약하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학생 약간 이런 식으로 학생. 그리고 학생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어, 글자가 틀렸네요. 선생님. 생생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입니다. 말 그대로는 먼저 태어나신 분 이런 뜻인데 어, 이게 나보다 뭔가 배운 게 많은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그런 뜻이 됐죠. 센세, 선생님. 아, 글자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즉후에 하면은 책상. 음, 즉후에 라고 하면은 책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한자를 배우시겠지만은 나무 목자에다가 이런 걸 써서 어, 책상 괴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스라고 하면 의자. 어, 책상과 의자. 즉후에 이스 이렇게 되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뭘 해줍니까? 가르쳐 주죠. 가르칠 교자를 쓰면은, 오시에루 하면은,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오시에루, 음, 가르칠 교자. 그 다음에, 소, 학교. 우리가 아까 이 학교를 배웠어요. 갓고라고 배웠는데, 앞에 쇼라는, 어, 작다라는 게 붙었습니다. 작은 학교, 뭘까요? 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라고 부르는 걸, 일본에서는 소학교. 쇼각고 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학교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어 초등학교라고 바뀌어 있죠. 어 쇼각고 하면은 초등학교. 그리고 고고 하면은 고교. 고교가 뭐죠? 바로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높을 교, 고자를 써서 고고라고 하고요. 다 장음이네요. 고고. 그 다음에 대학. 음, 나이가 크, 큰데 배울 학. 큰 배움터, 나이가크 큰 학문 대학. 그리고 초중 아초고대 나왔으니까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표현할까? 입학은 뉴가크 학교에 들어가다 배우러 들어가다 뉴가크 입학. 학교를 마치는 거는 소스교 졸업도 물론 한자입니다. 한자가 있는데 레벨이 다 다르시잖아요. 처음부터 어. 한자를 너무 많이 하면은 어떤 분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글자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배운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소츠교 하면은 졸업. 소츠가 졸, 교가 업. 음, 졸업. 소츠교. 음. 그 다음에 류가 유학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보고 넘기세요. 머무를 류자에 배울 학자를 써서 그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류가크 유학. 음. 일본에서 유학했다 하면은 일본에 머무르면서 배웠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 우케루 우케루는 봤다. 혹은 시험을 받는다는 건 치르다. 어, 치다. 음. 우케루 봤다. 음, 그리고 이거 어, 한자 세 글자 짜리가 나왔는데 그림도 글서 집 혹은 건물관. 그림과 글 혹은 책이 있는 건물은 도쇼강, 도서관이죠. 도서관 하면은 도서관. 우리나라 발음은 상당히 비슷해요. 한자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교실은 일본어로 교시츠, 교실. 교시츠 하면 교실. 그리고 연필은 엠비츠, 엠비츠 하면은 연필이 되겠습니다. 보통 연필보다는 그냥 펜을 많이 쓰죠. 일본어로 팬은 팽이라고 하면 되겠죠. 팽. 응. 그 다음에 가스 빌려주다. 가리루 하면 빌리다. 내가 남한테 주는 거는 가스. 응.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남한테 받는 거는 가리루 하면 되겠죠. 빌리다. 그 다음에 카에스 하면 돌려주다. 반납하다. 어. 누구한테 돌려주다? 카에스. 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우르사이 하면 시끄럽다. 아, 막 아주 소란스럽고 시끄럽다면 우르사이 하면 하면은 시끄럽다 되겠죠. 자, 이제 5강도 빨리 지나갔는데요. 테스트를 한번 지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단어에만 한자, 가쿠세각 가쿠세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이를 보통 장음으로 세이라고 읽고 쿠를 이제 속삭이는 것처럼 약하게 하라고 했죠. 가쿠세이. 1번, 학생. 어, 바로 맞네, 정답. 2번, 이거 먼저. 먼저, 선, 살생. 음. 선생. 먼저, 나보다 삶을 사신 사람. 센세. 음. 들, 입, 배울, 학. 학교에 들어가다. 뉴가 크 큰데, 배울, 학. 큰 배움터. 어, 나이가 크 대학. 음. 자, 단어의 뜻으로 올바른 것. 즉구에는 무슨 뜻이었죠? 1번, 연필은, 엠피스였고 교실은, 교시츠 의자는 이스 책상이 바로 스쿠에였죠. 음. 연필 교실 의자 어, 엠비츠 교시츠 이스 이건 전부 다 한자어라서 우리나라랑 발음이 비슷한데 책상은 일본에서 스쿠에라고 하는 훈독 단어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에스 하면 뭐였죠? 빌리다는 가리루 빌려주다는 가스 돌려주다가 바로 카에스 음, 카에스였죠. 시끄럽다는 우르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까지 끝났고요.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